지금 이제 운세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연초되면 초정일 같은 것도 보잖아. 그죠? 그럼 뭔 마음으로 봐? 여러분들? 초정비결. 옛날 사람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딱 연초되면은 초정비결 탁 펴가지고, 그걸 또 얼떨결에 난 또 같이 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1년 12달 그걸 암기해서 갖고 가나? 그건 아니거든. 그치? 봤다가 그냥 저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은 그 토정비결에서 그게 쓰여져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 보면 이렇게. 그건 진짜 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이치는 있지. 당사주의 개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연의 이치에 따른 거거든. 그러니까 크고 두루뭉실한 거는 100% 다 걸려들진 않지만, 여러분, 딱 51%가 돼도 그거 맞은 거예요. 49%가 안 된 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도 이걸 강의를 하는데, 올해 운세를 강의를 하는데,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이 시대가 변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듯이, 유튜브 공간, 그것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잖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달라져 가는 거야. 유튜브 내에 뭐 지식들이,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이제 오잖아요. 뭐야, 성공으로 가는 뭐 부자가 되는 마스터키? 아,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자막으로 해서 막 읽어주는데, 내가 그걸 딱 보고 놀랬어. 그러니까 이게 뭐 몇십 년 도닦은 스님이라도 그런 얘기를 못할 정도의 깊은 뜻이 있더라고. 내가 딱 들어보니까. 아, 저책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쿠팡으로 시켰는데. 무슨 성공으로 가는 마스터 키인가? 그 찰스 헤넬이 지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면, 저건 나 타자 쳐가지고 메모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볼까? 이런 생각도 들을 정도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냥 슥 읽고 가는 개념은 아니야. 에? 우리 명리도 그거요. 명이 한번 보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맨날 안아가지고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을 딱 들어보니, 오,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내가, 애매하고 뭔가 느꼈는데 공감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있지. 여러분들 그런 거를 하셔야 돼. 근데 그걸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알아들으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명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운세를 딱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근데 이것도 운세 강의에 해당되는 거잖아. 맞잖아.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면 이것도 운세 강의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운세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운세를 싹 봐. 진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만약에 내가 뭐 신금일관이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잖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읽어가지고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고. 그거 뭔가 좀 특이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참고하면 돼.
다만 참고를 하되 겹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다 맞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토종비결 보는 것보다는 한 100배는 더 효과가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개성으로 우리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움 되는 것들이 있다고, 어떻든. 분명히 있다고. 다만 나쁜 거는 뭐냐면 그 몇몇 역학자들이 꼭 안 좋은 것들만 얘기하는 그런 게 있거든. 이제 기본 개념으로 보통 운세를 본다 하면 좋은 건 잘 얘기 안 해요. 올해 조심해야 될 거, 피해 가야 될 거, 뭐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한다고. 그것이 참 사람들 그 희한한 거야. 그 심리적으로 한번 봐보라고, 그게. 왜 그러는지. 좋은 거는 별로 생각 안 해. 나쁜 거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운세 강의를 딱 일간별로 하잖아? 그럼 좋은 얘기해준 운세 강의가 조회수가 더 높아. 정말 희한해. 그러니까 명리학적으로 뭔가 괜찮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뭔가 희망을 주고 좋은 내용, 요즘같이 힘드니까 그게 더, 제목만 봐도 뭔가 힘을 주잖아? 그러면 그게 더 조회수가 높아요. 제일 지금 조회수가 낮은 게 무토일간 군대운 이거. 조회수가 안 나와. 그 참 사람 심리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운을 보되 나쁜 거는, 그러니까 운을 보고 이렇게 내가 참고하고 준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나쁜 걸 봐가지고 꽂혀가지고 1년 동안 그거에 그냥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런 사람이면 안 보는 게 낫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다면 보는 게 낫지.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데, 근데 크게 봐서 이 스타일이든 저 스타일이든 나쁜 건 보지 마. 아, 저건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니, 나쁘다는 얘기는 그건 단식 판단적인 얘기인 거거든. 나쁘다고 하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무슨 준비를 하고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날씨를 예감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 일기예보를 보듯이.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보면 일기예보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다, 유튜브에. 나쁜 거에 꽂히지만 않으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운세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디테일한 거는, 만약에 그런 보다가 이제 어떤 내 사건이 생기면 그거는 자세하게 보려면 그거는 개인 상담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안 해도 돼요, 뭐 큰. 그건 자기 판단이잖아. 내가 만약에 이게 뭐 1억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맞죠? 그건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궁합을 본다거나 뭐 이런 거. 근데 그 궁합을 보는 게 둘이 뭐 인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맞냐 안 맞냐. 결혼 날짜까지 딱 받아놨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항상 음양은 동시에 있어요. 그럼 동시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좋고 나쁨도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나쁜 것보다 좋은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쁜 거에 멘탈이 털리는 사람은 가능하면 나쁜 거에 꽂히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음양은 항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이거 양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태국이잖아. 이렇게. 양이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고 나쁨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게 이게 진리라고. 여러분.
정말 진리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싶다. 100억 벌고 싶다. 100억 벌었어. 여러분, 이게 있어? 내가 내수 중에 100만 원이 있는데 50만 원이 뭐 하다가 까먹었어. 에? 열받잖아. 근데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50억을 까먹었어. 어떤 게 더 열받을까? 에? 50만 원을 잃어버린 게 더 열받을까? 50억을 잃은 게 더 열받을까? 50억, 100억에서 50억 까먹잖아. 그럼 50억 있잖아. 근데 100억에서 50억 까먹잖아요? 자살론다? 여러분, 자살로는 거야. 죽고 싶은 거야. 100만 원인데 50만 원 까먹으면 그 죽고 싶은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은 게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그거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항상 그, 이 경계. 이게 중이거든, 중. 이게 토고. 이걸 가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세 보는 것도 토의 마음을 가져라. 그죠? 토의 마음, 중간자, 관찰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세히 하는 거는 큰 의미가 또 없어. 응? 그거보다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올해 운이다 하면, 일간별 운이다 하면 어떤 기분이 들고 이런 거를 내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거는 크게 틀릴 수가 없다. 그런 거야. 근데 거기서 좋고 나쁨은 사주팔자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거요. 임술관이. 이제 설명을 했죠. 임수가 갑진을 보는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그 갑진이라는 상대적인 기운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일단 알고 살면 그것만 알아도 다른 거 막 자세하게 갈 필요 없어. 그 월지별 이것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라 보시라는 얘기야. 봄, 여름 크게. 놓고 보면 이 식신의 개념을 보시자 이거지. 그 임수 이 진은 뭐냐면 뭘로 보라고 했어요? 목에서 화로 간다. 봄에서 여름으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여름은 목적이고 성취이고 그렇죠? 재성이잖아, 재성. 재성의 시기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여름으로 가면 돈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 지금은 임수가 어떤 시기라고? 봄의 끝자락. 그래서 여름으로 가려고 하는 시기다, 이거지. 이제 내년, 이제 을사년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결과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세팅 다 돼본 거예요. 마치 학생이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직 바로 전에 이미 세팅된 거라고. 어느 대학교 딱 나왔는데 내가 다시 서울대 갈 수는 없잖아. 이미 제품이 다 돼본 거죠? 그런 그 평가를 받기 전에 그 단계가 오래라는 얘기야. 임수든 어떤 일간이든. 그러면 이 식신은 임수 입장에서 이 갑목은 희망이라고 했잖아요. 희망, 길, 네?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상태를 봐야 된다. 그 상태의 개념으로 봄에 태어난 임수, 여름에 태어난 임수, 가을에 태어난 임수, 겨울에 태어난 임수를 보는데
봐야 될 점이 어떤 거냐? 근이 있느냐 없느냐? 자, 임수의 근은 금하고 수라고 했죠. 그러면 가을생, 겨울생은 유리해, 안 유리해? 유리하겠죠. 기분 좋게 식신을 써먹을 수 있겠죠. 깡다구 있게 식신을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배고픈 거를 참아야 했죠. 이해돼? 개미오년까지는 돈도 안 되고 겁나게 힘들었을 거라고. 체력만 불린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산에서 막 무술만 닦는 거야, 닦은 거야. 실력만 계속 키운 거야. 학생이 공부하는데 산속에서 고시 공부하는 실력만 키운 것일 뿐이지 내가 성공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길이 보이는 거야, 이제. 여기는 약하잖아. 근이 약한 거잖아. 설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 과욕. 그 다음에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체력, 건강.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용해야 되겠죠. 남을 이용해야 된다고. 난 지금 힘드니까. 근데 저기 왔잖아. 그러면 아이고 좀 나 좀 업고 가주세요 라든지 나 대신 일내줄 사람을 내가 찾든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봄, 여름, 생은 너무 영혼이 앞서간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앞서서 막 노력을 했으니까 지친 거야. 여기는 뭐냐 하면 뭔가 막 준비는 했는데 이제 모퉁이 딱 돈 거야. 여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봄, 여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인월이다 하면 이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용신이 올라온 거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헛체력만 쓴 거야. 헛수고만 한 거야. 인월 임수가 개묘년까지는 헛수고만 했다. 좀 마치 이런 거지. 자, 수생목이 공부한다고 치면 막 명리로 이제 예를 들자. 요것도 공부하고 요것도 공부하고 요것도 공부하고 그랬다는 거요. 그러면서 뭔가 한 가지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만 쭉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실력이 요 정도 왔어야 되는데 요것도 했다가 말고 했다가 말고 했다가 말고 했다가 원점으로 돌아온 거야 지금. 한 거는 어디는 안 가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게 온 거지. 그러니까 헛수고 온 거지. 헛수고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뭔가 결론이 확실하게 나오는 행위를 못한 거야. 허다 말고 뭐 이것도 허다가 말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봄생은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쓸데기 없이 바쁘기만 했었는데 인월의 갑목은 이제 그래도 막 찾다가 막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가 이제 탁 뜬 거니까 아 이제는 이거 해야지 하는 거지. 근데 이거 해야지 하는 상태인데 어떤 거야 내가 체력이. 아 그러니까 자 일단은 이 봄, 여름, 생은 사주에 다른 글자에 근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너무 근이 없으면 어떻게 돼? 힘들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특히
특히나 이건 제사 날 때는 더 그래요. 식신이. 그냥 식신 생제할 때는 좀 덜 나는데 제사를 할 때는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도와줄 쪽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응, 그런 거야. 그거에 따라 이제 운이 달라진다. 이런 거지. 응. 그 이 인원의생은 크게 이제 것이 안 오는데, 이제 그, 원류만 있으면 수에, 수라든지, 응. 가능하면 금보다는 수가 있는 게 좋겠죠. 식신격이니까. 이해 돼? 응. 수로서 강해지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되면 굉장히 갑진년이 보라에 튈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고. 묘월생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잡이잖아, 혼잡. 혼잡이면서 이게 임묘진을 짜는 거니까. 어떤 거야? 너무 바쁜 거지. 지금까지도 막 바쁘게 살았는데 또 너무 바쁜 거야. 그러면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죠? 가지치기 좀 해야 되겠죠? 그지? 그럼 금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 그냥 상담을 해보면, 실제 그렇게 확인해보면 너무 바쁘게 했다. 뭐, 이거 어떤 거 결정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요. 요것도 지금 배우고, 요것도 배우고, 요것도 배우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뭘 해야 될지 진로, 뭐, 하다못해 수험생이다 하면 어떤 거야?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결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게 결정하는 게 금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진월생이 진을 봤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진이라는 글자가 왔는데 또 진이 있다 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좀 늦어지는 것도 되고 망설이게 되거나, 아, 이거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요게 들어왔는데, 아, 이거 할 수 있나? 이런 패턴이 되는 거야. 뭔가, 그러니까 진월의 임수다, 이거야. 그러면 평관격이죠. 그치? 그 연월 사회가 평관인데 또 다시 평관이 겹치면 어떻게 돼? 자신감이 좀 떨어지잖아. 아, 저 어떻게 감당하지? 막 이런 거라든지, 임수가 식신을 봐가지고, 아유, 내가 좋은 게 왔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임진, 만약에 일이다 하는데, 갑진이 왔어. 그 임수 입장에서 이거는, 내가 이 길 보였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배우자잖아. 배우자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조금 이제 이게, 고민스러워지는 거지. 뭔가 시원하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지. 눈치 보면서 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요것만 하고 싶은데, 요거는 뭐냐면, 뭐, 남편을 챙겨야 되는 일이 평관이니까 평상시에도 조금 힘들었는데 진이 더 왔으니까 풀이 된 거야. 예? 그 집안에서 내가 남편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풀이 됐는데 천간에서 식신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제야 생겼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알아서 잘 하시라는 얘기야. 그런 개념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도우미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럴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 좋은 것일수록 너무 꽂히지 마. 천천히 가는 거야, 여러분. 오죽하겠냐고. 아니, 무식상도 사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무식상이, 여러분, 무식상이다 하면, 인생이 거북인 거야. 팔다리가 잘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 형국이 어떤 거냐면, 토끼는 팔짝팔짝 뛰어가잖아요. 그 거북이는 어때?
거북이 달팽이는 어떻게 해? 아, 씨,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안 되잖아. 이렇게 가잖아. 그럼 마음은 어떻게 해? 날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맨날 힘들다, 힘들다. 맨날 힘들다, 힘들다. 물상 그래. 그러니까 그 거북이 기어가는 꼴 봐가지고 너무 저 측은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상관이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태워다 준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게 무식상이요. 근데 식신운이 온 거잖아. 그러면 급할 게 뭐 있냐 이거야. 식신은 자 상관은 급해요. 식신운은 천천히 가야 돼. 그래야 집중도 잘 되고, 이게 큰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넓게 파야죠. 넓게 파야 깊게 들어갈 거 아니야. 급하다고 그냥 좁게 파면 어떻게 돼?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식신은 그런 거야. 가능하면 넓게 파면 나중에 큰,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수가 식신을 갖다, 천천히 가라. 그게 봄, 여름, 생애한테 해당이 된다. 그럴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든, 이게 또, 여름 생 같은 경우, 자, 사화월, 이게 천을 유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지지로는 어떤 거야? 요게 어떤 구조가 돼버려요? 크게 봐서 다른 글자를 떠나서 어쨌든 사화월의 갑진이다 하면 이게 식신이 제사를 하는 거죠. 요거 이해되잖아. 이해 안 되지? 이거 식신이고 이거 편관이니까 식신이 편관을 본 게 이게 제살인 거야. 평관은 힘든 건데 식신으로 그 평관을 걷어낸다. 이거 식신 제살인데 요게 이 사화라는 재성이 중간에 낑기잖아. 그러면 겁나게 바쁜 거예요. 제살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재생살도 해야 되고 바쁜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다 하면 일 줄여야 되잖아. 오지랖 좀 부리지 말고 감투 같은 거 쓰지 좀 말고 그 다음에 성격은 어떻게 해야 돼? 급한 마음 가지면 돼? 안 돼? 천천히 가라.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돈 벌어 남들보다. 근데 이런 화생이 식신 있다 하면 이건 욕심이거든. 제살도 하면서 돈도 벌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 유럽 그 국가들이 식민지 개척할 때 어땠어? 막 아메리카 뭐 할 때 그 식신 제살 개척한 거거든. 개척하면서 뭔 생각하는 거야? 그 돈. 옛날 일제 일본군들이 그 중국 점령할 때 그런 거 아니야. 그, 저, 해적, 그, 멋도 아닌 것들, 그, 열심히 싸우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그냥, 저, 이렇게, 전쟁에 이기면 돈, 여자.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생각만 하고 열심히 싸우는 거야. 목숨 걸고. 오케이? 그게 식신 제사를 하면서 재성까지 보는 거야, 그게. 그 목숨 걸어야 되는 거잖아. 목숨 걸지 마라, 여기서. 네? 목숨 걸지 마라. 이미 재성이 있으니, 이거는 자기 점검도 돼야 돼. 자기 점검도 되는데, 어떻든, 요 월에 태어난 사람이 감목을 봤으면 다시 점검해서 가는 거야. 막 정신없이 막 하다가 이제 다시 재점검해서 이제 뭔가 돈벌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 패턴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로 딱 가야 되는데. 예?
천천히 가라 하는 거를 여러 개를 안 접고 천천히 가보면 또 어떻게 돼?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 거야. 다만 그 기운을 느껴서 상담을 하란 말이야. 쉬워요. 그러니까 상담하기가. 이런 사주가 딱 와가지고 얘기를 다 털어놔. 그럼 어떤 상황인지 보이잖아, 벌써.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상담이야.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거는 뭐야. 이쪽에 쓰려고 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 것도 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직업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수가 갑진한테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정보가 금이 금의 가을에 태어나면 정보가 풍부한 사람이잖아. 오랫도록 연구한 사람이잖아. 오만 지식이 용량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목을 본 거야. 그런 거. 준비, 그동안 준비해온 것에 대한 어떤 점검. 그러니까 책을 막 썼어. 가분이 딱 오잖아. 그러면 이제 출간 전에 검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오케이? 내 실력을 어떻게? 검증받는 거죠? 명리 공부를 겁나게 했어. 정말 많이 공부를 한 거야. 금생수 해가지고. 갑목이 떴으니까 어떻게 해? 필드에 나가야 되겠지. 나가서 상담해 보는 거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도식 되겠죠. 아는 건 많은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이라 아는 건 많은데. 잘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 고쳐나가는 거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이건 금 인성의 개념이고 이거는 수 비겁의 개념으로 강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대 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임수가 요 월에 태어난 사람이 지난 몇 년간 겁나게 힘든 거야. 해자축 임묘 진까지. 인묘까지. 그러니까 지난 5년이 힘든 거란 말이야. 대부분. 죄성이 없잖아.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사주에 죄성이 없고 임수가 죄성이 있거나 하면 그 죄성이 어떻게 돼? 겨울, 봄을 지난 거잖아? 지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화가, 화기운이잖아? 약했어요? 강했어요? 약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땅 사불어가지고, 그 땅 대출 막 갚고 막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사주들도 있겠죠? 근데 현찰이 안 도는 거잖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갑진년 보내고 올 4년부터는 이제 사오미로 가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운에서 지금 대운이 어떤 대운이냐. 이런 글자가 있는데 대운이 금수대운으로 가면 어떻게 돼? 좋아, 안 좋아?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대운인데 대운마저 금수 대운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낭비라든지 불필요한 인력이 너무 많은 거야. 오히려 넘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 중화를 보라는 얘기지.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이 요 월이라는 개념. 월은 사회죠, 사회. 부모도 되지만, 우리가 운을 볼 때 뭐 사회니까 뭐 직장도 되는 거잖아. 내가 직업도 되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뭐 그런 직업이 없는 사람은 안 봐도 돼. 그냥 백수들은. 응? 근데 이제 월이 사회다 이거야. 사회에서 보는 운. 일간에서 보는 운.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운이 격국이라고, 여러분. 이해되죠? 응? 응, 그렇게 판단 내려야 된다는 거지. 응. 그러면 여기는 그 사회적 활동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패턴은 뭐예요? 이게 목, 저 갑진이 왔다는 거는 진에서 이제 화 운동을 해야 실질적으로 목생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노하우가 많은 거라고 했죠. 그럼 갑진년에 어떻게 돼? 내가 이게 정부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뭐 이런 거지. 임수가 이런 오래 태어난 사람은 만약에 금전이잖아. 재성운이잖아. 그럼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야. 사오미를 겪은 노하우가 있는 거야. 그럼 갑진년에 오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어. 그러면 얘가 나한테 저 가이드 제안이 들어오는 거지. 그런 개념인 거지. 이거는 이 식신에 대한 어떤 교정. 교정이니까 고급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야. 임수가 이게 식신이 있다. 뭔 물건을 만든 거야. 상품을. 그러면 금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고친 거지. 다듬은 거지. 좀 더 좋게. 그런 개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학자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금생수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필드 나가가지고 상담했다가 집에 와가지고 책 찾아보는 거야. 공부한 거. 맞나 안 맞나. 오케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해자축은 그중에 요것들 친사 사화월은 이제 편관이잖아요. 그죠? 편관이니까 아까 재생살 그다음에 식신재살 그 문제로 바쁘다. 근데 이제 요거 오화는 정재잖아요. 정재. 그죠? 정제니까 식신이 더 발동을 한다고. 말 그대로 이게 떴다는 거잖아. 이 오화가 한 걸. 요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금을 봐야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미는 이게 관살 혼잡이 되는 거지. 관살을 정관 격에 관살 혼잡이 되는 거니까 갑진이 왔다. 이거는 기존의 내, 그, 직장이라든지, 돈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뭔가 새로운 시도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새로운 시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지. 그거는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또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신월의 임신은 이게 장생이면서 이제 금생수가 되는 거니까, 신월의 임신은 굉장히 좋아요, 갑진년이. 그리고 뭔가 준비한 게 계속 그 사오미를 위해서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지. 그런 거야. 이것도 뭐 나쁘지 않지. 정인격의 식신이니까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변화를 해도 뭔가 불안한 게 아니라 길게 보고 변화를 하는 거란 말이야. 나쁘다 나쁘지 않다. 괜찮은 거야. 가능하면 괜찮은 거야.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사람관계, 리스크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많이 난 거단 말이야. 이 겨울생들은. 오케이? 리스크가 많이 난 만큼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있잖아. 아니, 이제, 자, 이런 거야. 혼자 막 고생해가지고 이제 사오미
운으로 가면 이게 뭔가 이제 여기서 돈 들어가고 뭐 한 거를 보상받는다. 그게 1억이다 하면, 예? 얘가 지금 5천을 까먹은 거야 지금까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빅업이 많은 패턴은 이제 곱하기 3 하자고 그러면 1억 5천을 까먹은 거야. 근데 보상은 어떻게 온다고? 3억으로 온다 이거지. 그러면 저거 많지 않은 사람은 5천만 원 까먹으니까 이제 1억을 하려고 하니까 노력하는 건데, 나는 지금 1억 5천을 까먹은 거잖아. 까먹고 지금 조금만 더 버티면 3억이 들어오는 거라고. 이해돼요, 이게? 그 감을 착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 이 생들은. 힘들었을 거라고, 분명히. 대부분. 왜? 겨울, 봄을 지냈으니까. 겨울생이. 예? 비겁이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를 먹더라도 3인분으로 나눠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억 5천을 까먹은 거야. 혼자 하면 1억을 까먹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상 받으려면 이게 3억도 더 벌리는 거지. 근데 어떤 거야? 현재 상태는 5천만 원 까먹은 것보다 1억 5천 까먹은 게 더 심각한 거죠. 근데 갑진에 바로 보상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잖아. 사오미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뭔가 이제 희망이 생긴 거야. 신랄 같은 희망이. 그게 감목이다 이런 거지. 계면년까지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때려칠까 말까 하다가 갑진년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어? 하는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아까 얘기했잖아. 고지가 적이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 답이야. 임수관. 뭐 육친 관계는 뭐 그 이게 뭐 자수 같은 경우는 제일 잘 쓰여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양인격이잖아. 양인격은 합살까지 되는 거라고. 네? 합살하면 식신으로 가는 거야. 굉장히 그 이게 규모가 커지는 거지. 딱 요런 모습인 거지. 요거는 이제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진의 원진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같이 가는 과정에 원진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큰 틀을 항상 강의를 한 거니까요. 그걸 이해하시고.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게 계속 반복하는 거야. 하나 가지고. 그죠? 그런 거니까 뭐 아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사는 게 좋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자세하게 들어가가지고 뭐 얘기하는 그 의미가 없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야. 요 사람은 요렇게 해당이 되고 저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두루뭉실 해도 하게 얘기한 것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수가. 우리 나쁜 사람도 있다고. 그런 거야. 사주 구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다 좋다 나쁘다가 없다고 했잖아. 아까 음양이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걸 항상 아셔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봄생은 이제 극설 조심.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 시간이 필요하다야. 시간 컨트롤. 조급해 하지 마라. 다 왔다, 야, 다 왔다. 구분 능선까지 온 거야, 구분 능선. 그 다음에 여름생은, 전화 위복의 기회가 온 거야. 새로운 일거리.
이게 식신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일거리. 이게 뭐냐면, 금전이라고 하면, 금전은 대박이 아니라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답답한 숨통이 트인다. 다음에, 가을. 가을은, 아까 빠진 게 뭐냐면, 금생수 된 임수라고 했죠. 그러면, 갑지는 뭐라고? 아까, 새로운 변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했죠. 그쵸? 컨설팅.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상담, 교육, 조언, 준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갑진한테 어드바이스를 한다고. 멘토가 돼준다고. 선거 오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해라. 되죠? 그런 가을생의 역할이다. 겨울생은 협력의 문제죠. 그렇죠? 동업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 관계잖아. 사람 관계. 동지의 관계지. 그 다음에 금전 컨트롤, 배분의 문제지. 근데 그 금전 배분이 어떻게 허리띠 딱 졸라 묶은 상태니까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제일 힘든 거야. 막연하게 이게 저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억 정도 벌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지금 당장 자금은 다 바닥나고 내일 모레 또 돌려막기 해야 되고 막 그런 거지. 근데 일은 계속 하는 거고. 근데 감목이 딱 온 거야. 숨통이 좀 트인 거야.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부도가 안 난 거야. 갑목은 부도를 막아주는 성분인 거요. 이 비겁이 많은 겨울생한테는 지금까지 오니까 거의 부도 직전인 거지. 근데 갑목이 딱 되니까 부도는 안 나겠어. 그 버티니까 그런 게 오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도 팔분능선 가가지고 도저히 힘들다고 내려와 본 거 하고 구분능선 딱 가니까 정상 보인 거 아니야.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비유가 그런가. 뭐 가이드 같은 역할도 되는 겁니다. 겨울생 어떻게 내 체력이 있으니까 같이 가주는 거잖아. 그지? 같이 소개시켜주는 거잖아. 몸으로 땜빵 하는 것도 되고. 가을생은 조언해주는 거,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 겨울생은 몸빵 하는 거. 뭐 그런 거 되잖아요. 자, 다음, 일주. 이민. 이모. 이건 간단하게 갑니다. 신자진. 아까 임수가 올해 갑목을 보면 어떻다고? 이런 것도 있어. 임수가 이 임묘지 보잖아. 묘지를 본 거잖아, 임수가. 묘지를 본 거는 집안에 갇혀서 살겠다는 뜻도 돼. 집안에 갇혀서 갑목 자식을 낳고 살겠다는 뜻이야. 나를 죽여서
주부가 되고 싶은 거잖아. 아니, 주군의 거시기가 되고 싶은 거잖아, 갑진이. 응? 그러면 연애운이 어떻다고 했어요? 자, 이게 식신 제살이니까. 아니, 식신 제살의 모습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 이 갑진은 판가름이 난다고 했죠. 고3생이다. 이미 대학교가 어디까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막 수능, 저 뭐냐, 시험 다 봐가지고, 저 성적이 이젠 딱 정해진 거 아니오. 스카이 갈 정도다. 인서울 할 정도다. 지방대 갈 정도다. 정해졌다, 이거야, 갑진이. 이해돼요? 그 한계가 딱 정해진 그 시기가 갑진의 시기라고. 그러면 갑진년이 오면 임수는 결정이 난다고. 일부분 결정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연애운으로 보면 결혼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싶다거나 여자들 사주의 식신제살로는 뭐냐면 기혼자 같은 경우는 그 때려치우는 거요. 해결 봐보는 거야. 이혼 뭐 이런 거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야? 그러면 이런 거잖아. 그냥 이성 생각 없다가 막 열심히 살다가 결혼해버려. 막 이런 거 있잖아. 생전 안 하던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든다고. 아이, 올해는 만약에 노처녀다. 갑진년이 왔어요. 임수가 지금이 막 일도 오면서 노처녀인데 갑진년 딱 오면 어떻게 되냐면, 아유, 이젠 해야 되는데 혼자 살아야 되나? 반드시 그런 생각 온다고. 기혼자는 끙끙 참다가, 이젠 도저히 안될것 같아. 결정 내리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정 내는 운이다. 이런 거야. 어느 정도 일부분 결정 내리는 운인 거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기운에서. 그러니까 요 결정 낸다는 게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 그러니까 임수일간이 딱 보러 오면 뭔가 결정 내릴 확률이 내리러 올 확률이 많다 안 많다. 그렇게 보라. 그러면 이게 갑진년이면 이거는 더 심한 거죠. 그죠? 더 심한 거란 말이야, 이게. 애정적으로. 그다음에 이건 이민년 아니 이민일주는 애정 사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건강은 조심해야 된다. 그지? 왜냐하면 설이 심하잖아. 그럼 사주에 그걸 보충해주는 사주는 괜찮은데, 그걸 보충해주지 못하면,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과로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격각이잖아요. 격각인데, 요것 또한, 격각도 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거는 뭐야? 임오갑 이렇게 뜬 거잖아요. 그럼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은 이것도 애정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애정사가 벌어지는지는 그잘 봐. 그냥 벌어진다. 그럼 그 스토리를 하나씩 짜보는 거야. 사주에 있는. 아, 요 경금이다. 이게 누구 소개시켜주는 것도 해석할 수가 있고, 굉장히 많아. 그런 거 있잖아. 뭐 여자 만났는데, 이게 누구 소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얼떨결에 내가 찾아가서 만난 건지, 소개팅 온 건지, 그것도 알수 있다고. 원리로 보면. 일러다가 만난 건지, 일러다가 만나는 건 사마비잖아. 돈 벌다가 만나는 건 사마.
어디 모임 가서 만나는 건 방합. 그런 거예요? 비겁하고 같이 만나면 친구 소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패턴.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임술이잖아요. 이걸 일단은 일지가 이 백호인데 이게 백호가 왔잖아. 일단은 조심해야 돼. 원거리라든지 그 백호살 막는 게 뭐라고? 혈광사잖아. 혈광사. 그러니까 내 몸에 압축이 심해진다는 거야. 풍선처럼 부풀어 올렸다가 갑진이라는 백호 그 침이 톡 쳐불면 팡 터져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줄여야 되겠지, 압축을. 가스를 빼야 된다, 이런 거지.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건강관리 잘해야 돼. 응?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그 백호 피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아요. 그 옆에 있는 그 글자에 따라서 그걸. 예전에 그 보면 와이프가 배우자가 이 임술인데 이제 묘술합을 했다거나 하면 진술충 하면 이게 덜 나는 거야. 배우자 기운 때문에 이게 그걸 막아주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건데. 괜히 뭐 집을 새롭게 단장하다가 그러니까 사고를 이제 조심해야 돼. 예기치 못하는 사고. 사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좋아요. 내가 이 기도를 해보면 알잖아. 0.1초의 그 차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구할 수 있는 게 기도인 거예요. 진짜요. 이런 말로 하면 또 교주 같잖아. 아니라니까. 좀 허라니까. 그러니까 백호살 임술일주들은 내년에 기도 좀 해. 싫음 말고. 자기가 거의 그런 거니까, 어떻든. 요런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신자진. 왜냐하면, 천간에 식신이 떴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이, 만약에, 뭐, 임진년이 왔다는 거하고, 갑진년이 온 거하고는 틀리다고. 왜냐하면, 이 진은 신자진이니까 이게, 수의 기운이 강해진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먹여 살릴 통로가 천간에서 온 거라고, 갑목이. 그래서 좋다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가, 우리 결혼도 새로운 돌파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정으로. 그래? 그런 거라. 그 다음에 먼 데에서, 뭐야. 새롭게 이사하면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돌파구잖아. 그지? 그러니까 임수가 갑목을 본 거는 그런 경우도 있어. 환경 변화. 그렇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거라니까. 대신 넣은 거잖아. 대신. 임수가 변신 넣은 거잖아. 갑목으로. 변신 넣은 거예요. 좋은 걸로 변신한 거야? 아니면 뭐, 이상한 걸로 변신한 거야? 좋은 걸로 변신한 거라고. 자기가 딱 원하는 패턴으로 변신한 거니까 성형수술도 되겠네, 이거. 뭐, 여러 가지 있지. 내가 달라진 거야. 과거의 내가 아닌 거야. 그런 것도 됩니다. 진은 항상 아까 내가 설명했죠? 응? 응.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상황이 와. 근데도 어떻든 임진도 새롭게 변화해. 갑진년에. 근데 새롭게 변화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야. 그 걸림돌은 배우자다. 그게 저 웃는 거 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봐봐. 잘 들어. 그러니까 임수가 갑목이 더 좋은 거라니까. 그럼 달래야 되겠지. 어떻게 달래야 돼? 시간이 해결 보도록. 순리대로 달래야 된다. 훅 해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지. 꼭 그냥 딴 쪽으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경 선생 같은 경우 내가 명리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 지금까지 거시기했으면 됐지. 사람 도는 거지. 나는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거라든지. 여기 꾸준히 기도하면서 엄청 좋아졌는데 이상한 소리 또 열받는 소리 해봐. 돌아오는 거지. 그런 멘탈을 키워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세상 운으로 보지 말란 말이야. 일주는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다. 막 일주가 있는데 막 이거를 막 자식으로 보고 막 이걸 남자로 보고 막 그다음에 뭐 이거를 사회적인 그 운으로 연결해 가지고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요. 여러분, 사회적인 운은 어디다 연결해야 돼? 월에다가 연결해라, 제발. 정말 그 중요하다. 그리고 궁성하고 십성하고 육친하고 제발 헷갈리게 보지 마라. 두루무실하게 보지 마라. 난 맨날 얘기하잖아. 육친하고 십성은 달라요. 육친은 온전히 궁성에서 봐야 되는 거고, 우리만 그러는 거야. 우리만. 그것도 막 또 두리뭉실로 오면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연습을 해라, 항상. 이해돼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관성이 너무 좋은데요. 남편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러면서 상담 오잖아. 그럼 딱 보면 일지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 쉬운 거를 그렇게 해석하느냐고.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상담하다 보면 확인 무지하게 많이 할 거야. 자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자식 자리 놓고 봐야지. 그냥 식신만 놓고 봐봐라. 그거 절대 안 맞아.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올해 식신 눈이니까 자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 시를 보라고. 자식 얘기 나오면 시부터 딱 보라고. 얘가 뭐 하는지. 시 딱 보고, 시 글자 보고, 대운 보고, 세운 보고. 알지?